제목에 앨범 제목을 지을 때 힘든 게 이제는 회사에서 항상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제가 영어 제일 잘하니까. 왠지 타이틀은 영어로 하면은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나 봐요. 그래가지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뭐 이번에는 솔직히 환희랑 저랑 우리 회사 식구들하고 다들 생각 열심히 해봤어요. 원래는 뭐 네버건이란 것도 생각을 했는데 네. 그 뜻은 우리는 없어진 적이 없다. 항상 있었다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더 멋있는 말 없을까? 그래서 제가 딕션의 단어책에서 제가 찾다가 컨티뉴엄이라는 말딱 봤어요. 근데 최연소, 계속 이뤄지고 계속 가고 이 말이 좀 멋있더라고요. 연속되다죠. 연속되다. 예. 연속체가 플라이드스카이 끝나지가 않고 계속 지금도 연속돼 있다. 계속 가다. 그런 의미에서 플라이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시작이다. 그런 의미죠. 끊긴 적이 없다. 네. 그런 의미에서 좀 크게 컨티뉴엄이라고 준것 같아요. 해피엔딩이 아니라 네고엔딩이군요. 아, 그렇죠. 네.